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민간 외교관으로 나섰습니다. 2030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스리랑카 정부가 우리나라에 표를 던져주길 스리랑카 3대 종파 종정 스님을 통해 요청한 건데요.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 중 불법 체류자들을 위해서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과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한국은 지난해 5월부터 엑스포 유치전에 뛰어들어 우리보다 6개월 먼저 지지 기반을 다져온 사우디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2030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스리랑카 라마냐파 종정 마쿨레 위말라 마하 나야카 스님의 예방을 받고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스리랑카 종정 스님께서 정부 스리랑카 정부에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나라가 12월 달에 엑스포 유치하는데 그 우리나라 쪽으로 찬성표를 좀 던져 달라고 꼭좀 부탁드린다고. 스리랑카는 국민 70%가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같은 불교도 입장에서 스리랑카 3대 종파 가운데 하나인 라마냐파 종정 스님에게 부탁한 겁니다. 진우 스님이 공동대표이자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와 회장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지난 4월 엑스포 부산 유치를 염원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우 스님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주 노동자 2만 5천여 명중 불법 체류자가 있는데 양국의 이익을 위해 이들이 추방되지 않도록 정부 관계자에게 건의를 했으며 완화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스리랑카도 경제적으로 지금 좀 어렵고 또 우리나라도 이 직업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도 하고 그래서 그걸 좀 유연하게 잘 처리를 좀 해달라고 제가 건의를 했고. 진우 스님은 스리랑카 국가부도 위기 이야기를 듣고 성금을 모아 지난 4월 아름다운 동행이 현지를 방문해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적극 돕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지도자인 진우 스님이 민간 외교관으로 나서면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